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에서 무역령을 담당하고 있는 진민규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관련 직업들도 또 많이 있어요.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관련 직종에서도 무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은 영어구사 능력과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요. 이를 취득하게 되시면 무역 관련 영어 활용, 그다음에 실무 지식을 인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과 무역 관련 업무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역영어 자격증을 우대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일을 하고 계시는 실무자들도 이후에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은 영문 해석, 영작문, 그리고 무역 실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 환산을 했을 때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이 됩니다. 60점이라는 점수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분의 2가 영어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부하기 전에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무역 실무 부분 또한 전공자가 아닌 이상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전공자라 하더라도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합격하기 쉽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니 합격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이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너무 어렵게만 또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범위도 굉장히 넓지만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출제 경향은 물론이고 출제 빈도 그리고 중요도에 따른 분석으로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영어 관련 문제도 영어 교육의 탑 브랜드 1위 해커스만의 전문화된 노하우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에서 무역영어가 새롭게 런칭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인강의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무역영어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역영어도 해커스입니다.